많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소원이 집안의 캐릭터 코디북을 보여줄 거예요. 앞면은 너무 귀여운 젤리곰으로 되어 있어요. 뒷면은 코디북답게 예쁜 옷이 그려져 있네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Let's go! 우와, 여기 소원이 시안 캐릭터도 있어요. 캐릭터가 여섯 개나 있어요. 옷을 한번 세볼까요? 24개나 있어요. 이렇게 옷과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캐릭터도 엄청 다양하게 예쁘게 꾸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소원이 시안이 캐릭터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자, 먼저 이 친구는 아주 핑크핑크하게 입혀주고 싶으니까 이 옷으로 결정했어. 그 다음 시원이는 이 옷이 잘 어울리겠는걸? 이 친구는 이 옷 어떨까? 얘는 이 노란색이 잠옷 어떨까? 어? 뭐야? 여기 학교 괴담에 나온 옷도 있잖아. 그래, 이 옷을 입혀줘야지. 중학교에 입학한 시원이겠군. 완성! 이렇게 옷을 전부 입혀봤어요. 저는 여기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캐릭터의 다른 옷도 입혀볼까요? 저는 이 옷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옷을 입혀도 역시 너무나 예쁘네요. 이 시원이를 조금 옷을 바꿔볼까요? 그럼 이 옷을 한번 입혀볼까요? 우와, 엄청 웃기네요. 우와, 이게 뭐야? 난 여자가 아니라고. 오늘은 소원이 시원이 캐릭터 코디북을 해봤어요. 크기도 이렇게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캐릭터는 것이 많아서 친구들 놀거나 다른 스키즈북으로 놀이할 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소원이 시안이 캐릭터 코디북으로 예쁘게 코디하고 놀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나도 예찬양 꿈매자. 뿅나농!